사람 묶어 떨어지던 보고 상대 움직임 봐야 돼요. 가드 보고 돌리고 흐름을 끊어줘야지 민성이가. 당기고 가드 충실히 하고 안 움직일 것 같으면 가드 하면서 흔들고 리듬 타고 해봐. 자, 성준씨 정확하게 보고 페인팅 썼고 줄듯 말듯 거리 움직임이 둔해졌어. 보고 보고 가다하고 치고 흔들고 가다하고 흐름 끊고 박자 따당 쪼개기 바디도 쪼개야 되지. 보고 성준씨 가드 튼튼하게 가드 너무 비어요. 가드 쓸고 내리기도 있고 섞어서 반박자 쪼개기 흐름 끊어줘야지. 이렇게 보고 흐름 끊고 가드 올리고 보고 앞당기고 자 스탑 자 인사하고